들어갔다 절 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와도 시고 들어간다. 아가씨 거 보니 끌리요, 짓는 게 보니 무섭소. 아주머니 거 보니 반갑소, 아저씨 거 보니 겁나소. 할머니 거 보니 싱겁소, 비 맞은 장마도 싱겁소. 할아버지 거 보니 글렀소, 물고가 터진 놈도 글렀소. 많이 주면 반대박에, 적게 주면 반주먹에. 내가 잘나면 네 애비, 내가 못나면 네 새끼. 시고 들어간다, 저 시고 들어간다. 10대들은 지멋대로 지껏 가고 놀다가 엄마가 두려워 엎어지고 뒤내.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각설이 타는 걸 하면 이상하게 부담스러운가. 좀 뭔가 호흡을 좀 맞추려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대부분 다 보면 뭐하는가. 씨발 노래나 쳐부르고 앉았지. 뭔 각설이 타라고 온다고 저지랄 온다고. 이런 표정으로 봐요. 참, 노래가 제일 낫지요? 그리고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우리 각설이들은요. 그래서 제가 각설이들이 전부 다 보면 북하고 장가하고 같이 이제 믹서를 시켜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은 갖고 오지 말고 장구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구만에서 노래하는 거 한번 해봐도 되겠죠? 이쁘게. 그리고 잘한다 그러면 앵콜도 또 해주고 진짜 힘을 좀 주십시오. 덕질이한테. 자, 그러면 그 저기 거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무시로라는 노래 있거든요. 무시, 나훈아 노래, 무시로라는 노래. 그 디스코로 된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기운들 또 뭡니까? 이 각설이들이요, 이 반신기가 있어요. 노래를 불러도 좋은 기운을 또 받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기운을 뿜어줘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겠어요? 저희한테, 각설이 덕질이한테. 그렇지, 박수나 좀 열심히 잘 쳐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제일 미운 사람이 막 치고 있는데 막 대가리에다 만 원짜리 꼽아주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할 때는. 아시겠죠? 편안하게 계세요. 진짜야. 제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노래 부르는데 막 정신 사납잖아. 이러니까 막 꼽아주고 그러면. 알아듣겠지 뭐. 자, 자, 그러면. 아유, 뭐. 아유. 아니, 그냥 얘기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아니, 큰년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아우, 저렇게. 아우. 이것만 받는 거예요. 예, 이것만 받는 거. 절대 붙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아듣겠지 뭐. 자, 그러면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버지 오면 심심하니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하고 하니까 같이 좀 호흡하는 마음으로 제가 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레스! 그러면 뭐를 해야겠어? 레스! 어제는 많이 배운 양반들 많은데 오늘은 희한하네. 그러면 레스 하면 고! 하면 고! 그러면 노래가 나올 거야. 아시겠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레츠! 오케이, 다시, 레츠! 오! 말 잘 듣는다, 잠깐. 자, 이제 음악 나옵니다. 레츠! 출발! 이미 돌아선 이미다. 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를 감추어야 할까. 이별보다 더 아픈 외로운 모습 무시로 해.